반갑습니다.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불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은 리드라는 갈대나무와 그 피스가 만나서 그 피스에 이제 호흡을 딱 넣어주면 리드가 막 떨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이제 색소폰 소리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소리가 날 수 있는 이유를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쉬운가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가. 사람들이 색소폰을 되게 많이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그만두시는 부분도 많으시고 입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금방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악기는 되게 멋있게 생기고 되게 화려한데 막상 악기를 불려고 하니까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앞에 있는 강의로 이어서 지금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색소폰 되게 어렵게 생겼나요?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호흡이라는 친구를 잘 다룰 줄 안다면 충분히 색소폰 소리를 잘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색소폰에 이 색소폰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놈이 이 마우스피스와 이 리드를 이 사이에 호흡을 쭉 넣어가지고 여기가 팍 근데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호흡이 엄청 많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되게 호흡이 적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도 얘는 소리는 다 납니다. 약한 사람도 나고, 호흡이 많은 사람도 나는데, 나는 호흡이 약해가지고 소리를 못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죠. 네. 만약에 호흡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리드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인지를 해서 충분히 호흡을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호흡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분인데도 소리가 잘 안 난다 하는 분들은 분명한 그거에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뒤에 강의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얘가 불기가 어렵지 않냐면 쉽게 얘기해서 물고 마우스피스에 입을 물고 호흡만 내보내준다면 충분히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전공을 했으니까 쉽지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쉽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왜 색소폰 소리가 내는 게 쉬운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를 즉 꽉 물고 만약에 색소폰이 있으신 분들은 악기를 꺼내셔가지고 리드에 충분히 침을 묻혀주세요. 침을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오 하는 발음에서 그냥 오 하는 발음에서 그냥 악기를 오 하고 물어주세요. 하셨죠? 그리고 오한 상태에서 하고 크게 한번 불어보시면 하고 소리가 그냥 납니다. 그런데 얘가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입으로 얘를 꽉 눌러서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